정한 씨가 CL인데 결정하셨어요? 네, 디스코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다섯 곡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또 화려한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께 특별히 제가 뭐 선물을 좀 하나 제안이 있죠. 예, 이름이 뭡니까? 하겠습니다. 예, 이름하여 예. 바로 슈퍼 아이템입니다. 슈퍼 아이템. 예. 여러분들 무대 연출에 도움이 될 만한 슈퍼 아이템. 예를 그렇죠. 들면 댄서. 댄서가 될 수도 있고요. 코러스. 아니면 특수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조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씩 저희가 그럼요 서포트합니다. 슈퍼 매치를 펼칠 모든 팀이 결정됐다. 무대에서 뭐 그렇죠. 좀 액티브 하니까 네. 확돈 애들. 확돈. 우리는 확돈. 네. 꼭 끝나고 삼겹살 먹어. 네. 뭔가 삼겹살 집. 네. 이승환과 CL 확돈. 아까 형 모텔 얘기 많이. 공감해서 안 했어. 모텔 얘기했어. 모텔 그 우리는 다 알죠. 모텔로. 모텔 보이즈. 모텔 보이즈. 비치 보이즈 같이. 모텔 보이즈. 바비킴과 다이나믹 듀오 모텔 보이즈. 1등하자. 이거 상금도 있어요? YB와 클래식 과일 신라 밀렵. 2개월? 2개월. 42년 2개월? 42년 2개월. 504에다가 2개월. 506, 6개월이야? 506. 506. 506으로 하자! 양희은과 김예림. 506. 저야, 왜요? 목숨 걸어. 목숨 걸으면 우리 만들자. 아, 형, 네. 전 자신 있어요. 그럼. 이현도와 김태우, G.O.D.O. 드디어 슈퍼매치 대결 당일. 어제 사람 잘 주셨어요? 정말 개운합니다.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저희 모르겠어요. 알맞게 한 것 같은데. 다른 팀이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 없었잖아요. 3일 정도 편곡하고 가사 쓰고 연습은 이틀 딱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선배님이랑 연습했는데 정말 완벽 준비하셨더라고요. 딱 모든 스태프분들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잠을 좀 잘 주무셨어요? 어저께 6시에 잤는데 일어나니까 8시였습니다. 네. 원래 방송이 드물어가지고 저는 이게 두근거려 잠이 안 와요. 연습은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저 작업실에서 작업했거든요. 근데 작업 안 하고 소주를 그러는데 아니야. 작업할 거 다 하고 우리 몇 병 마신 거야 그날. 10년 전에는 작업하다가 소주 먹고, 이제 소주 먹고 또 다시 작업하고 밤새고 그랬는데 형 왜 이렇게 빨리 쉬었어요? 작업하면서 기억이 안 나. 예. 형 많이 했다면서? 연습 완전 칼 갈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연습 지금 모텔에서 밤샜다는 소문이 있어. 모텔에서 술 마시면서 밤 적병 시키고 술 많이 마셨어요. 며칠 전 밤늦은 시간 모텔에서 회의를 하는 모텔 보이스. 와 여기 너무 좋다. 아 진짜 모텔에서 근데, 우리 호텔보다 모텔 음식 편할 것 같아. 뭐 시킬까? 먹을 거 먹으면 살까? 아니 맞네. 와 족뱅이를 파네 여기서. 족뱅이 뭐야? 족발하고 돌뱅이를 합친 거가 안 어울리는 이름... 것들 다 이름이 족뱅이야. 이게 우리 족뱅이? 이게 콜라보잖아. 그러니까요. 족발이랑 족뱅이. 족뱅이. 그러니까 다이내믹 듀오. 약간 이런 느낌을. 디스코네. 여기다 노래 해 은근히 붙어요. 예. 노래가.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거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맞추는 거, 그렇지? 우리 뭐 하는 거야 모텔에서? 모텔. 저분을 어제 무섭게 새벽에, 그렇게 보고겠어요? 어제 새벽에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하는 거 있죠? 네. 두 분 다 경연 대회를 오래 해보셔가지고. 나 전지하시는 거예요. 너 마비가 나한테 될 거라고 생각해? 식사나 하세요. 지금 야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시엔하고 승환 형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하고 있어.
되는 거고요.